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요즘 여름철에 장마철에 또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저희 방송과 함께합니다. 그래야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누님. 네. 참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은 네. 새롭게 만나는 분도 있고 만날 때마다 너무 좋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만 하고 살아야 돼요. 네. 나 옛날에 알았다가 그러면 가슴이 덜컹해. 내가 또 뭘 달라고 그러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빌리진 않았나. 그런데 네. 누님은 천상에 네. 좀 네. 구두쇠 노릇은 했지만은 네. 깍지 노릇은 했지만은 정말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도움을 줬을 망정. 응? 그러니까 오늘 예. 이렇게 음악 프로를 같이 하면서 예.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의 만났던 분도 다시 만나고. 그러니까요. 아마 이 프로가 감동이야 감동. 예예. 예. 예, 예. 자 한번 이번에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 한번 모셔볼까요? 예. 네. 옛날 내가 젊었을 때 삼양동에서 같이 사셨다는 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노래가 좋아서 송혜 선생님이 계시는 상록회 회원과 반야올 예술단 소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상박 씨 모셔보겠습니다. 아유. 앉으세요. 자, 중절모양 나만의 키에 와 멋진 신사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너무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대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아유. 아유 가까이 보시니까 상당한 미남이십니다. 아유, 과찬의 말씀. 네. 예. 네. 어우,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예. 예. 한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예. 근데 전 몰라봤습니다. 예. 옛날에 삼양동 네. 높은 한 예, 한 400m 되는 고지에서 예. 고생할 때죠. 예. 아주 고생할 때죠. 아. 신혼생활 때 예. 집사람하고 어디 놀러 갔다 오면은 연탄불 꺼진 연탄불 갈아주시던 꺼진 연탄불 갈아주시고 옳은 말씀이십니다. 예. 남군님이 갖고 온 복숭아 네. 몇 개 주시고 이게 여기서 몇 개를 정말 건강생심입니다. 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누님 이게 연탑을 갈아주고 있다 보니까 네. 연세가 또 그래도 있으신 분이네. 아, 예 그렇습니다. 토끼띠 토끼띠 70 네. 근데 어쩜 이렇게 나오시는 분마다 이렇게 젊어요. 옛날엔 더 젊었죠. 아니 총각이라고 그러셔도 돼요. 네. 근데 어디 가서 총각이라고 그러셔도 네.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를 하시면 네. 나오셨으니까 좋아요. 네. 시청자분한테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인사. 네. 아 안녕하세요. IWS 참 전원주 한강님이 전하는 이 방송 구독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널리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요즘 가장 근심 걱정거리인 코로나19를 예. 극복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아무튼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또 여러분 주위를 위해서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네. 최고입니다. 노래 화이팅! 예, 맞습니다. 최고입니다. 노래하면 이렇게 젊어져요. 네. 오늘 노래 준비하신 거 보니까 네. 옛날에 노래 한 가닥 하신 분이야. 오. 네, 첫 곡이 막 가슴 아프게 네. 두 번째 곡이 애정이 꽃피던 시절. 오. 야 우리나라의 그 노래의 쌍두마차를 예.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네. 가슴 아프게는 남진 네. 애정이 꽃피던 시절은 나훈아 예, 전설이죠. 예. 예. 가요계의 전설들. 예, 고맙습니다. 그분들 노래를 두 곡을 대표로 부르겠다니 얼마나 네 응? 우리 기대하고 한번 들어보죠. 예, 준비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예. 누님, 그 옛날에 한 집에서 살면서 연탄불까지 가르쳐줬던 근데요, 지금 뭐 옛날 얘기지만 네. 연탄 하나라에 끼느라고 길에 이렇게 나가면 거기 삼양동 길에서 국밥빵 굴리는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일찍 들어가시면 연탄이 뻘건걸 그냥 놓고 가세요. 아. 그거 가져오려고 연탄 집게를 기다리고 있던 생각이 납니다. 대단하신 분이야. 예. 우리 분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또 참, 너무 좋죠. 예. 요즘은 또 즐겁습니다. 예. 우리 신나게 노래 들어봅시다. 그래요. 첫 곡 가슴 아프게
또 애정이 꽃피던 시절 두 곡 듣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나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슬플리 이별만 없었을 것을 정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 같이 목매여 운다. 나 사이에 연락선이 없었다면 날 두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을. 흑기 바다 멀리 떠나간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 같이 목매여 운다. 네, 아유, 남진 대선배님의 가슴 아프게 대표곡을 또 우리 주상박 씨가 부르니까 또 상당히 또 새로운 멋이 나네요. 따뜻하게 부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부를 곡은요, 또 남진과 대적이었지만 도로 쌍두마차로 달렸던 나훈아 씨의 불렀던 애정이 꽃피던 시절입니다. 좋은 노래만 부르시네요. 참, 이 노래는 저도 좋아했어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아유, 누님도 좋아했습니까? 네, 좋아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네, 두 번째 곡, 나훈아가 히트시켰던 애정이 꽃피던 시절. 음악 주세요. 울리면서 저 없이 매달려
흘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활짝 핀 백합처럼 우리 사랑 꽃필 때 합니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 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꽃게 핀 장미처럼 우리 사랑 꽃필 때 예, 이러세요. 아유. 오, 노래를 아주 뜨겁게 뜨겁게 부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노래가 참 물을 익어가지고요. 네. 어우, 너무 잘하십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아까 상륙회 또 반야월 예술단에 계셨을 노래 부르시면 또 실력을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 상록회가 꽤 오래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 대회 55년 됐죠. 악단장기 누구야? 맨 처음에 백년설 씨가 시작한 거고요. 지금은 송혜 선생님이 회장님을 맡고 계세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회 금지라 없어요. 그게 홀리우드 쪽에서 만나시나요? 네, 3층에. 아. 예. 송혜 선생님 사무실. 네. 아. 송혜 선생님은 안 지가 한 45년 됐어요. 제가 국내에서 사회 볼 때 그때 뵀어요. 박시명 씨가 같이 와갖고. 예, 예. 예. 네. 노래가 아주 뜨겁고 노래를 네. 아시면서 부르시는 거. 아이 고맙습니다. 예. 반야월 예술단에서 활동하시면요 거기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 많이 오잖아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들을수록 물을 익으셨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노래 네. 맛을 낼 줄 아시는 분이에요. 네. 네. 제 옛날에 뭐 복숭아도 얻어 드시고 그랬으면 내가 복숭아 한 박스 사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만나는 것만 예. 해도 반갑습니다. 예, 진짜예요. 아, 그 당시에도 그 네. 옛날에 그 앞치마 있잖아요. 예. 그때 신혼 시절이었었거든. 여기서 저기 저 여사님이 숙대에 나오셨다고 나한테 자랑하시더라고. 학교 선생님에다가 고만두고 예.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나. 내 역사를 다 하시네요. 이 방송에 안 나갔던 얘기를 하셔야 돼. 아, 오늘 부끄러워지겠습니다. 예, 예.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예. 인연을 가지고 또 오늘 음악을 위해서 만났으니까 예, 예.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십시오. 네, 앞으로 좀 더 네.
맑은 목소리로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IWS. 네, 네. 예. 내 노래도 있으니까. 네. 여기 아침 모시고 오면 내가 이 동네에 살았어. 그 추억이 어린. 예, 그러면요. 예. 네. 네. 아이고 버스도 마주. 오늘 정말 아주 가슴이 따뜻한 시간입니다. 네. 누나, 네, 네. 이러니 이 방송은 안 나올 수가 없어. 알았어.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지막 곡 부르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하셔야죠. 예. IWS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참 손님 여러분, 고객 여러분, 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이 방송을 널리 사랑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멋있는 방송이 되도록 선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WS 홍보이사님 같아. 네, 우리가 할 얘기를 다 하셨어. 자, 그러면 네. 마지막 곡 준비해 주세요. 예, 네, 차양살이를 준비하셨는데 네. 이 노래도 들으면 참 노래마다 가슴이 따뜻한 노래를 계속 불러주시니까 예, 예. 듣는 게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네. 예, 자, 우리 주상박 씨 마지막 곡 타양사리를 들으면서 또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죠? 네. 네. 자,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그 누가 이 노래를 모른다고 할까? 그 옛날 향수를 부르던 이 노래 타양사리. 타양사리 날이 몇 대던가 손꼽아 해야 보니 고향 떠나 십여 년에 청춘만 늙어 부평 같은 이내 신세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 고향 앞에 버드나 올봄도 푸르련마 호들기를 꺾어 불던 그때가 옛날 타향이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다